야미!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간식 고룽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우선 고구마는 깨끗하게 씻어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두께로 잘라요. 자른 고구마에 물 반컵 넣고 뚜껑 덮어서 전자레인지에 4분 익혀줄게요.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면 적당하고 덜 익었다면 1, 2분 정도 더 돌려 익혀주세요. 익은 고구마는 종이호일을 덮어서 그릇으로 꾹꾹 눌러주세요. 고구마가 납작해지면 올리브오일과 아몬드 약간 뿌려서 170도 에어프라이어에 15분 구워요.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면 5분씩 더 구워주면 끝! 바삭하게 구워서 요거트 곁들여 먹었는데 한판 순삭했어요.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도 맛있는데?